반갑습니다.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 핫한 두나무의 미증시 상장 관련 종목이죠.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숨고르기를 하는 가운데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2012년 설립된 두나무는 업비트뿐 아니라 주식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주식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전문 기업인데요. 두나무가 가상화폐 코인 붐에 힘입어서 매출 증대를 보였고 여기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련주인 우리기술 투자의 주가는 연일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약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높은 기대감이 작용해 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술 투자는 지난 2015년부터 두나무에 투자했고 현재까지 지분 8%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나무가 코인베이스의 10%인 1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만 인정받더라도 이 지분 가치만으로 현재의 우리 기술 투자의 시총인 8천억 원 가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기타 부가적인 부분을 포함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우리 기술 투자의 투자 종목 중 하나였던 수제 맥주 전문 기업인 제주 맥주 역시 오는 5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제출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술 투자는 제주 맥주의 지분 3%가량을 보유 중에 있는데 부가적으로 두나무 상장 관련된 이슈 기대만 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인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작용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더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 투자는 최근에 급등으로 인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갈 경우에는 하루 매매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해제 여부 판단 최초 예정일은 4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 기간까지 주가 흐름은 쉬어갈 수도 아니면 거래 정지를 감내하더라도 상승세로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당장에 신규 상장 관련 창투사들이 급증을 하는 것처럼 관련 테마로의 이슈성 수급을 동반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경고 종목 지정으로 인한 위축이 일시적으로는 나타날지언정 충분히 수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조정세는 어쩌면 2차 상승을 위한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심리적인 만원권이라는 가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위축된 투심이 돌아오면서 수급적 탄력을 이어받게 된다면 만원을 넘어서면서 심리적인 저항 구간 돌파와 함께 틱당 가격이 50원으로 증가, 상승세를 더욱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올해 쿠팡부터 시작된 신규 상장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지금의 창투사 급등 랠리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 관련된 기대감도 함께 작용하면서 우리 기술 투자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으로 훨씬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가상화폐 코인 관련 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이와 관련해서 신규 상장 관련 종목들도 어떤 식의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한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엮여있는 우리 기술 투자 과연 어떤 식으로 정말 만 원을 넘어서 2만 원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주식대가 이제 수익 인증 홍보도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에 금호석유 스윙주로서 좀 기간을 넉넉하게 잡으면서 진행을 하는 종목이고 스윙주다 보니까 수익률적인 부분은 크지 않더라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단기성 매매로 진행을 했었던 정다운 청산을 잡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 내외로 수익 청산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으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추천주 리딩을 진행하면서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가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쉽지 않으셨다면 자그마한 변화를 줘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아래 번호로 신청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시장에 이슈화되는 여러 종목들과 그날그날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 등 매일 영상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만 해주시면요, 편하게 영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놓치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